용산고등학교는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연도가 1946년에 설립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고, 유명하신 분들도 이 학교를 많이 졸업을 하셨죠. 학사일정 잠깐 살펴보시면요. 11월 달에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죠. 학과 설명회, 뭐 원격 수업, 정치화법 경시대회, 영재학급 수업, 토요 뭐 휴업일 같은 경우도 영재학급 수업이랑 이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설명회, 그다음 원격 수업하는 거, 아두이노 프로젝트 경진대회 본선도 있고, 10월 30일까지는 또그 과학 탐구 발표대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시대회는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있고, 뭐 다독상 선발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먼저 학업 성취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학업 성취 사항은 여기 그 화면에서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게 스쿨 인포 쪽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 학업 성취 사항 클릭하시면은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번호를 7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학년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그 교과 발달 사항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20.3이고 수학은 18.4, 영어가 23.5, 1학기 때, 2학기 때는 23.5, 국어가 23.5고 수학이 19.9, 영어가 25.7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냥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서울대학교 진학 그 입시 결과를 보면 수시가 6명이고 정시가 5명으로 그러니까 서울대에 그 등록을 한 숫자가 총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1명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학교를 잘 보내는 학교라고 또 주변에 알려져 있고요. 학교에 대한 그 부모님들 인식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세요. 그리고 이 학교 가는 학생들도 대부분 그 주변에 이촌동 쪽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학교 학습 분위기랑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자녀가 갔으면 하고 바라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가고 싶어 하죠. 학생 현황으로 먼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를 보시면 이게 확실히 학생 수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1학년 보면 현재 1학년 학생 수가 315명이에요.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도 대부분 이전 영상에서 보면 400명 육박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400명 넘는 학교도 있지만 300명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 인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학교는 남학교예요. 여학생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못 가세요. 그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시면 졸업생 진로 현황이 대학이 보셨을 때36% 정도가 가요. 그 다음에 기타가 51.5%인데 전문대학 가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이 기타 학생들 중에 재수 쪽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셔서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요. 용산고등학교 학교 설명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용산고등학교 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저 학교가 대학을 되게 잘 보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셔서 보시고 또 학교에 있는 시설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숙사 생활관 여기 보이시죠? 기숙사 생활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장상현 KCC 명예회장님 그 후원으로 해서 학교 기숙사 생활관이 운영이 되는데 생활실뿐만 아니라 자율학습실하고 정보검색실하고 다 같이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학년당 20명씩 정도 그 학생, 학사생을 뽑고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죠.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성적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해서 뽑습니다. 일단 학교 설명회 관련한 거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학사 관련해서도 남학생들 친구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많거든요. 학사 관련한 거 이제 그 신청하는 거 보시면은
대부분 연말에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근데 그 입사생 선발 기준이 첫 번째가 성적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통학거리, 가정 형편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선발 대상 및 인원은 약 40명. 이거는 지금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이제 올라갈 친구들인 거죠. 현재 아직 1학년들은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입사생 선발 및 공고는 27일 날 하고 입사생 등록 및 안내는 2월 4일 날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중점반이나 과학중점반이 아닌 학생들이나 다 같이 이 시간들을 갖다 이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확실히 줄어서 30시간만 이거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일반고들에 비해서는 이런 활동조차를 엄두를 못 내시는데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탐구대회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문 선배들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동문 선배를 통한 멘토링이나 그런 거 관련한 이런 활동들이 되게 활발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과학 체험활동 이제 홍보 영상 이런 건 들어가서 보시고요. 인문사회 영재학급이랑 과학영재학급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중점 학교라고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게 따로 운영이 또 되고 있고요. 이 기숙사 생활관은 사진이나 이런 건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연간 학사 일정표 잠깐 보시면요. 연간 학사 일정 보면 11월 달에 있는 게 학과 설명회랑 뭐 이제 정치협업 경시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백일장 사생대회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두이노 프로젝트 경진대회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청을 받고, 그 다음 뭐 다독상 선발대회, 매주 토요일 날은 영재학급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은 어떻게 했는지 또 보시려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선택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10월 달, 어떤 식으로? 당연히 중간고사 빵빵하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 학생 탐구 발표 대회를 10월 달에 용산고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예선. 이때 이제 하고 예선 발표를 이때 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수학문제 해결 경시대회가 있는데, 용산고등학교가 경시대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그 대학교에서 봤을 때도 경시대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하는지 또 그것도 중요한 사항으로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낙 용산고는 그 전에 선배들이 학교를 너무 잘 갔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용산고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 그래서 선배들이 가서 워낙 잘 다져놓은 학교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용산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믿고 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동아리별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학교가 상설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 두 가지로 해서 활동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산이 없는데 대신에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도 최저가 2명이에요. 참여 학생 수 같은 경우도 2명으로 되더라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적든 많든 1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험반 해가지고 1명인데도 동아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학교에서 보면은 몇명 이상이어야지 동아리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로 뜻맞는 친구들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이한 동아리나 뭐 이런 것들 명칭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용산고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용산고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미리 아난 이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아 이런 식으로 동아리명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건 살펴보시고요. 이 동아리별 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맨 처음에 그 스쿨인포에서 들어왔던 요 사이트에서요, 요 아래서 보시면 여기 그 교육활동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아리 활동 현황이라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 현황에 보시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여기 동아리 운영 현황 이거 클릭하시면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그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또한 그 봤을 때 용산고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산 고등학교 그 특색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학중점 학교라고 해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30시간 이상, 원래는 50시간 이상인데 30시간 이상 이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시간 이수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일반 고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학 중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뭔가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수학 동아리 활성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학중점 학교로 해서 내가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도저히 나는 이 과학중점 반하고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일반 반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신청도 받아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반인데 나는 과학중점 반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성적이 되면 옮겨주세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막 그렇게 무섭고 막 이러지 않으시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용산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머리 빡빡 깎고 그런다고 그래서 남자애들이 되게 무서워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애들 예쁘게 머리도 잘 깎고 교복도 예쁘게 입고 다닙니다. 과학영재학급 2학급 운영되고 있고 인문사회영재학급 1학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75시간 이상 교육과정 진행되고 있고 영재학급은 수익자 부담 운영이에요. 그래서 영재학급 하려는 학생들은 돈을 내셔야 돼요. 따로. 자, 이렇게 내용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중점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큰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이거 지금 보신 거는 학교 교육 편성 과정. 학교 교육 편성 과정 여기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시면 아래에 여기 용산고 연간 학사 일정 요거 클릭하시면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용산고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아실 수 있으세요. 또 여기 학교 교육 편성 및 운영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산고등학교 공시 정보 확인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꼼꼼하게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